마라탕 조금 먹으면서 예, 여러분들이랑 함께 또 저기 하겠습니다. You're my special love. 눈 본 순간 세상이 다 흔들렸어. 이건 완벽한 행운인가. 아유 맹금류 어서 온나. 고맙다 맹금류. 아유 그래도 좋네요. 여러분들이 화가 다 풀린 것 같아갖고 그죠? 화 많이 풀려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난 여러분들 진짜 저한테 너무 많이 실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또 앉아갖고 방송하니까 좋죠? 다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죠. 저도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좀 잘. 네. 아유 실망했어? 실망해 그러면. 실망해. 차차 고맙다. 실망했는데. 그래도 방송 블랙은 안 걸었어. 카페에서 다 쳐냈지. 방송 너무 재밌어서 다 풀렸어요. 키읔키읔 그럴 수도 있죠. 뭐 어때요? 아유 고마워요. 우리 컨텐츠 셔틀을. 좀 사랑해보고 또. 아이고 우리 반이도 또 고마워. 반이야 고마워. 이제 솔방 해야지. 솔방 해야지. 이제 뭐 할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경매 고고고. 결론은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할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내가 나 후카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불만 갖는 사람들한테 반박을 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쳐내버리는 게 제일 깔끔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교수님, 네. 후카했어요? 예, 네, 저 후카해버렸어요. 근데 대신 나는 이제 그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월요일, 화요일은 내가 이제 휴방한 날로 남겨놓되 월요일 휴방을 하는데 이제 그거죠. 일요일 있잖아요, 일요일. 일요일은 제가 컨텐츠 아예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랑 진짜 그냥 딱 진짜 이 상태에서 마우스랑 키보드에 손도 안 대고 일요일은 여러분들이랑 아예 그냥 소통하는 날로 만들 거예요. 예,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좀 여러분들이랑도 이렇게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일요일은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아예 그냥 진짜 소통의 날. 아니, 완전 역행 방송 할 거예요 그날은. 일요일은 앞으로 곤약데이 맞아요. 일요일은 내가 곤약데이로 할게. 그렇게 좀 하는 걸로 하고 월요일 화요일은 무조건 쉬는 거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히려 좋을 거야. 일요일 날 그냥 여러분들이랑 계속 소통만 하면은 오히려 좋을 거야. 방송할 때마다 2시간씩 소통하는데 무슨 크크크크크. 예. 그거를 무지하게 한다는 거죠. 예. 일요일은. 예. 오히려 싫어? 아, 싫으면 보지 마. 일요일 날. 아무튼 미안해요. 이번에 진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안 그럴게요. 뭐 몇 달이건 난 신경 안 써. 나 시청자 수 신경 쓰는 거 봤습니까? 신경 아예 안 씁니다. 자, 그동안 좀 쭉 쓱 밀렸던 오늘의 이슈 좀 하고 그러고 저 다시 방송에 또 기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공지 댓글에다가 미운 댓글 남긴 사람들 싹 다 블랙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냥 다시 풀었습니다. 예. 카페만 쳐냈고요. 오슈를 뺐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할까? 컨텐츠 경매 할까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근데 내가 봤을 때 오슈를 1시간 반 정도 조지고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좀 저기를 하면 돼. 오늘 12시 켰으니까. 오슈는 필수지. 네, 공포게임도 뭐 그러니까 제가 쉬면서 아예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뭐 공포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좀 컴퓨터 컨텐츠 경매에 내놓을 만한 거, 예, 보고 싶을 만한 거 그런 것도 좀 넣어놨습니다. 네, 마라탕 조금 먹고 그러고 나서 예, 방송 계속 진행할게요. 또 처먹냐고요? 네, 또 처먹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예, 오슈를 좀 짧게 할게요. 그러면은 짧게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저기 할게요. 왜냐면 이제 풀 영상에 가장 수요가 큰 게 오늘 이슈거든요. 예, 그거를 제가 해야 저도 채널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헤이 구글,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왜 이렇게 자꾸 튀어나오냐. 조용히 좀 있으라고. 죄송하지만 잘 알아듣지 못. 헤이 구글, 닥쳐. 싸닥쳐 제발. 그리고 좀 창피하지만 이제 휴방 공지에는 댓글 아예 그냥 못 달게 막아놓을게요. 그게 되게 좀 추접스러운 짓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휴방 공지는 여러분들 다 싫어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좀 되게 추접 아까 뭐라 해야 되지 좀 되게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을 했어. 다른 공지에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댓글을 선을 안 넘더라고. 근데 휴방 공지에는 와.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너무 비꼬고 너무 조롱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댓글에 막 편지 쓰고 그러더라고. 나랑 연애 편지 쓰더라고.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지자고. 씨발놈 처음 보는 새끼야 그런 얘기 하니까는 어이가 없더라고. 족 같은 애들 거기서 걸러내도 계속 나와. 그리고 이제 지가 그런 말 해갖고 블랙당하기 싫으니까 조용히 가서 좋아요 누르는 거지. 거기는 이제 비실명제잖아. 좋아요 쓱 박더라고 거기다가. 추접스러운 새끼들이. 꼭 유튜브에 그런 유튜브에도 그런 거 있잖아. 자극적이고 더러운 댓글을 갖다가 좋아요 딱 눌러가지고 사람 웃아주려고 하는 새끼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했던 짓이니까 굳이 얘기 안 할게요. 어떻게 알았냐고? 뻔하지 뭐. 자극적인 그런 댓글. 아, 맛있다. 아, 왜 마라탕 좋다. 전 마라탕이 참 좋아요. 먹방으로는 마라탕 처음 아님? 그렇게 좋아하면 진짜 진지게 먹지. 근데 마라탕이 새벽에 배달되는 시간이 없어요. 구독 감사합니다. 보면은 새벽에는 약간 야식, 순댓국 이런 데가 많이 얼었지 마라탕은 새벽에 한 집이 없더라고.
나는 개인이요. 그게 뭐야? 그게 뭐예요? 마라? 마라탕 안 먹어봤어요? 완전 찐따 아닙니까? 마라탕을 왜 안 먹어? 한 번도 안 먹어본 건 그건 진짜 너무 먹는 거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인데? 어디 마라탕 한 번도 안 먹어봤지? 개반대 그거? 아 좋다. 오빠 윙크해줘. 근데 수요일이랑 목요일 날 휴방할 때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뭐 했어요? 저 아플 때? 풀 영상 봤어? 몇 편 봤어? 멤버십으로 성지합창단 정주행했다고? 홀리쉣. 내일 성지합창단 그거예요. MC 더 맥스. 그리고 성지합창단에서 한 번도 안 했던 노래 이걸 안 했다고? 야생화. 그래서 다음 주는 아예 야생화 하려고요. 내일은 일단 성지합창단 MC 더 맥스 그걸로 하고, 예. 다음 주는 야생화 갑니다. 야생화가 무반주로 부르기 좋아요. 야생화를 안 했더라고. 깜짝 놀랐어. 박수씨 드디어 넣어주시나요? 수문했더라고요. 수문했어. 원래 마라탕 공깃밥이랑 먹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예. 네. 성지고를 이겨라. 그러니까 유튜브에 괜찮 반응 좋던데요? 좋아하시던데요? 가끔 할게요. 유튜브에 올리기 좋아요. 야생화 키 변동 2번인가 3번이쯤 그거 잘 짜야 할 듯. 인정. 인정이고요.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예. 우린 완벽한 행운인걸. 그 여러분들 아프리카 크루 진짜 많이 하더만요. 크루까진 아니고 나도 좀 합방을 그래도 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크루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런 거 어떨까요? 동아리 같은 느낌? 조선족 겨드랑이탕? 오히려 좋아. 그래서 맛있었구나. 음악 쪽 말고 보라 쪽으로 토크하고 컨텐츠 하는 걸로. 예. 그러니까 나도 사실 BJ들끼리 모여갖고 좀 그런 저 뭐야 종합게임 같은 거 현황처럼 해가지고 같이 경쟁하고 또 이렇게 미션도 풍부도 받고 약간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BJ들 한 대여섯 명 있으면 좀 별론가? 아, 타연님 그걸 해? 아우 좋지, 너무 좋지. 아 근데 확실히 진짜 종겜 쪽 그 종겜 쪽이 너무 망했더라. 진짜 종겜은 트위치인가봐. 레알로.
자, 이게 나는 꼭 종겜 마라탕 무슨 맛으로 먹는 거임? 안 먹어봐서 모르겠네. 먹어봐 나중에. 나는 그것도 괜찮아. 무조건 종겜을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도 아니고 그냥 모여서.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팬나이트에서 미안해. 아, 우리 빙활 홀수광호. 아, 청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빙활 홀수광호. 네, 직고형 팬분인가 보다. 고맙습니다. 아, 그러니까 꼭 게임을 아니더라도 나는 약간 좀 약간 아, 이렇게 설명을 뭐라고 해야 될까? 도이치는 대회 15만 명 보는데 아프리카 5만 명 보더라. 그래, 보라 쪽으로도 해도 난 괜찮을 것 같아. 모여가지고 응? 컨텐츠 하고 토크 하고.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어. 아이고, 청계가지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 컨텐츠 하나 할래? 들어보고 귀찮으면 안 해도 되고. 얘기해봐, 얘기해봐. 매니저 줄게, 잠깐만. 아이고, 우리 빙활 홀수 광우. 지코형 불알 하나야? 존나 웃기네, 닉네임. 빙홀광이. 말해봐봐. 오빠네 입술 맛있게 먹었던 것처럼 마라탕도 맛나게 먹네. 어떤 미션인데? 말해봐봐. 매니저 줬어. 매니저 아, 줬는데 내가? 전마 나갔냐? 아니 왜 줘? 다시 줄게. 매니저 임명. 이제 됐다. 오토바이. 네가 오토바이 R3에서 R6로 기변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메모리 명종도 있어서 너무 멀어서 못 가는데 형이가 중간 몇 개 줄 건데? 나 괜찮아. 너가 뭐 풍선만 주면은. 나 아는 사람 중에서도 오토바이 잘 본 사람 있거든? 몇 개 줄 거야? 야, 근데 너 준비돼가지고 미들급으로 가는 거니? 빙월광아? 몇 개 원하시니에요? 몇 개 원하냐고? 아니, 너가 얘기해줘. 너 얘기해줘. 난 좋아. 마이크 들고 가갖고 내가 직접 타보고 하면서. 내가 타는 건 좀 그렇다. 왜냐면 내가 니 거 타다가 슬립 나거나 그러면 내가 다물어줘야 되잖아. 가가지고 이제 바이크 상태 체크하고. 5,000개? 5,000개. 그러면 그 R6를 우리 집 앞으로 갖고 오고 우리 집 앞에서 하는 건 나 5,000개면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가서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 야, 근데 R6로 간다고? R3 얼마 탔니? 내가 오버리터급이긴 하지만 쿼터급에서 미들급으로 올라가고 사고 나는 데도 존나 많아. 안 해도 돼. 그래, 괜찮아. 나도. 얘기를 좀 해봐봐. 너 얼마 탔어, 바이크? 아이고, 청계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와. R3 6달? R3 6달. 쥐어 짜서 180 나오잖아, R3가. R6는 시원하게 잘 나가지, 200 이상으로.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일단 집으로 갖고 우리 집 앞에까지 가져다 주면 내가 보고 바꿔 시키든가 그렇게 할게. 바이크는 나 볼 줄 알지.
전마 바이크 타는구나. 조심해 임마. 큰일 난다. 특히 알차 타는 애들은 사고 제일 많이 나. 알차 타는 애들이. 아이고 참견하셔서 그래요. 정말 아이고 우리 빙활 홀수 강우가 또 천 개를. 너무 고맙다. 빙활 홀수 강우야. 고마워. 조심히 타고. 응? 알겠지? 진짜 위험해. 라이프야. 네? 이거 건더기 조금만 더 줘라. 네 알겠습니다. 면 말고. 면 말고 건더기. PC볼 같은 거. 네. 약간 요런 거. 예, 예, 예. 건더기랑. 예 알겠습니다. 마라탕에서 뺀다는 소스 이름 뭐였어? 마유. 나는 마라탕에서 마유를 빼. 그게 얼얼한 맛이거든. 그 얼얼한 맛이 들어가 있으면은 아 맛없어. 라이프 왜 이렇게 깍듯하냐고? 몰라. 몰라? 코트 왜 이리 좋냐? 그래, 나 좋은 사람이야. 얼마나 내가 인격적으로 성장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몰라주는 게 난 그게 문제지. 인정? 아니, 너무 몰라줘 나를. 야, 빙월광아, 거래하는 곳이 어딘데? 영종도예요. 영종도? 네. 영종도래요. 영종도라. 아니 귀찮으시면 제가 가가지고 형한테 영상 통화를 걸게요. 아, 이거 해봐. 네. 콘텐츠를 하라잖아. 콘텐츠를 방송 켜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날 잡아. 할게. 해줄게. 그리고 만약에 영종도 가갖고 네 바이크를 내가 상태를 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내가 네한테 연락을 해주고 네 쪽으로 다시 탁송을 보낼게. 오케이? 영종도 가까워. 낮에. 매치수를 말씀하시네요. 어. 그냥 드라이브 방송하시면서 지나가다 컨텐츠 한번 할 수 있으면. 아이고 참. 그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랄프야 가만히 있어. 중공단 뜬 모르나 영통하는 게 아니야. 그래 랄프야 그런 얘기를 하지 마. 아, 오케이. 아 그러면은 저기 날만 좀 잡자. 나는 월요일이랑 화요일 휴방이기 때문에 본방 하는 날 가는 건 좀 에바야.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중에 나 월화 중에 네가 좀 날짜만 잡아주면은 내가 영종도 가갖고. 솔직히 영종도 넘어가려면 배 타고 또 바이크 실어갖고 가야 되니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산타페 타고 가갖고 거기서 내가 이제 바이크 이제 쓱 보고 상태 보고 이제 차주분이랑 대화 좀 나누고 그렇게 해가지고 괜찮다 싶으면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 알겠지? 이거 그거야. 시청자 차 중고 거래하는 거 이제 중간에서 세팅해 주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딱 월요일에 점심쯤에 군마가 폐지한다는데 괜찮? 응, 나 괜찮아. 하자. 월요일 날로 하자. 월요일 날로 하자. 5천 개 지금 주면 안 돼, 근데? 먹튀는 절대 안 해. 지금 받아놓으면 좋잖아. 괜찮은 콘텐츠야. 나쁘지 않아. 가볍게 하기 좋지. 월요일 날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제가 또 휴방이잖아요. 월요일은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랄프는 쉬어도 돼. 내가 그동안 저기 했으니까 월요일은 내가 방송할게요. 레알 대한민국 탑급 BBW 인정한다. 휴방 취소하고.
월요일까지 내가 그래도 좀 할게요. 어. 아이고 참전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중공단 22년 하는데 임마 돼지한테 100만 넘게 주고 하네. 키우키우 돼지야 사랑해. 그래 고마워. 어 고마워 고마워. 내 주위에도 바이크 볼줄 아는 애들 많거든. 걔네들 데리고 갈게. 그걸 걔네들 밥 사주면 되겠다. 중검단이 이제 바이크 문제 있는지 없는지 센터에다 딱 맡겨갖고 그냥 쓱 보는 거지. 중고차 거래하는 거 그런 느낌 중간에서. 야방으로 그 마이크 가지고 무선 마이크 가지고 가갖고 그렇게 하면 돼. 라이프가 몇 채소를 알려줄 거야. 내거 저기로 주면 되지. 중간 저거로. 아, 내거 저거로 그 저 골뱅이 노래하는 코트. 아, 바이크가 그리 비싼 바이크는 아닌데요. 중간에 또 봐줘야 돼. 전마 그리고 알차 타는 친구니까. 어, 야 랄프야 그저 물티슈 하나 새거 새핑 하나 갖고 온나. 예. 펜가이 고맙습니다. 마라탕 먹을 줄 모르네. 또 그냥 얼얼한 맛으로 마라탕 먹을. 아 저기 철구랑 얘기 아직 안 됐어요. 그냥 철구가 자기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뭐 나랑 합방 언제 하겠다고 얘기했나봐. 치울까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래도 문제가 이제 뭐냐면 난 이제 사실 욕먹기가 싫어. 예, 낮에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몰아갖고 사람 욕하는 거 나는 하고 싶지가 않아 이제. 그래서 내가 사실 비글즈 마지막 마무리할 때도 내가 그랬었거든. 아, 나 엇가 너무 당하니까 너무 솔직히 힘들다고 나도 형인데 동생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는 게 되게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긴 했었는데 무분별하게 되고 너무 좀 그렇게 욕먹는 거는 나도 이제 사실 그게 하기 싫어갖고 나도 계속 솔방체제로 유지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심이 좋건 안 좋건 그걸 다 떠나갖고 이제 만약에 하면은 이제 내 방송에서 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왜냐면은 그 철구 방송 보는 시청자들 중에서 날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어기제 펼치는 거 절대 아니고 정치하는 거 절대 아니고 내 방송으로 이제 켜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넘어오기 싫은 사람들 안 넘어와도 되잖아. 근데 철구 방송을 켰는데 내가 게스트로 나가면은 거기서 분명히 날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면 이제 제 방송으로 이제 하게 되겠죠. 만약 한다면은 예 인정하죠. 여러분 뭔 말인지 알지? 그럴 거야. 그래서 내가 내 방송으로 좀 해놓고. 그렇게 해놔야지. 사실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있었던 그런 논란들은 아마 BJ도 다 그런 생각했을걸? 코트 이제 끝났다. 거의 뭐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그런 논란들이었기 때문에 난 사실 되게 행복해요. 뭐냐면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들 다시 돌아와줘갖고 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제가 이제 좀 감성팔이라고 느끼셔도 좋겠지만 저는 진짜 자숙하면서 내가 하는 이 방송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좀 인성 안 보여주고 꾹꾹 눌러가면서 화 참아가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죠. 많이 바뀌었어요, 저.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 소중한데 휴방처한다고? 그건 씨발로마. 나도 사람이야, 사람. 나도 사람이야, 사람 씨발로마. 형 고마워. 카톡 보냈어. 정리해서 카톡 보낼게. 그래, 광우야 고맙다. 받은 걸 그대로 형한테 보내드릴게요. 근데 광우야, 나는 내 생각은 그거야. 뭐가 있냐면 너가 지금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데 지금 나한테 거의 만개 쏜 거 보면 너가 경제력이 있는 친구야. 근데
바이크를 왜 중고로 사? 나는 새 차 내리는 것만큼 깔끔한 게 없던데. 나는 네가 중고를 안 사고 새 차 내렸으면 차라리 박스 갔으면 좋겠다. 뭐야? 개인적으로. 중고가 좋은 이유가 있겠지. 왜냐면 이제 네가 좀 그거 좀 타다가 이제 좀 질리면 이제 그때 리터급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고. 형은 엑스맥스로 입문해 갖고 티맥스 갔다가 아프리카 트윈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지금 BMW GS 타는 거거든. 근데 미들급은 어차피 네가 리터급 갈 거라면 미들급은 중고로 타도 나쁘지 않아. 튜닝도 귀찮고 풀백이 돼 있고 세 달 정도 할 생각. 튜닝하기 귀찮고. 오케이 알겠어. 그 우리 바이크 단톡 중에서 R차 전문가 있거든. 글마 데리고 갈게 내가. 걔가 한 바퀴 쓱 돌아보고 형광객이 데리고 가야겠다. 형광객이 데리고 가야겠다. 잠깐만 얘들아. 아이고 우리 강우가 또 100개. 너무 고맙다. 고마워. 뭐하나 형 방송 중인데. 예. 의뢰 들어왔어. 뭐냐면은 R6를 이번에 풀백이 돼 있는 거를 중고 거래한대. 근데 중검단을 나한테 좀 맡기고 싶대. 예. 그래서 너 월요일 날 뭐 하냐? 뭐 없어요. 영종도 넘어가서 내가 또 R차 타고 한 바퀴 돌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러니까 너가 한번 쓱 타보고 좀 이렇게 우리가 중검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좀 딱 해주고 그러고 이제 저 해주는 거 컨텐츠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전 중이나 낮 중에 괜찮아? 시간? 상관없어요. 근데 누가를 R6를 산다고요? 그 내 방송에 지금 거의 만개 쏜 사람이 바이크 타는 친구인가 봐. 근데 R3를 지금 저 6개월 타다가 R6로 넘어간 뒤야.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우리 중검단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갖고. 아 우리가 중검단을 해준다. 너도 괜찮지. 너도 네 유튜브 컨텐츠 올리긴 나쁘지 않지. 상관없는데. 시간 괜찮아요. 오케이 알겠어. 그럼 그날 저 월요일 날 보는 걸로 하자잉. 예. 아 알았어. 예. 일만 맛있는 거 하나 사주면 되겠다. 맞지? 아유. 얘 믿고 맡길만 해. 바이크 오래 탔어. 사기 매물 걸려라. 그래야 유튜브 흥하지.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럼 내가 독박 써야지. 옆에 치워라. 기분 딱 존노 SBC. 아 마라탕 야무지게 먹었다. 정말 맛있네. 맛있는 거 수고비 햄버거 송일. 애들 햄버거 사줘야지. 아까 하던 얘기 좀 마무리 짓자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동아리 같은 느낌으로 나도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방송을 좀 토크력이 좀 되고 좀 그런 BJ들이 있으면은 위치 이런 거 안 보고 한번 조금 해보고 싶어. 소심하게나마. 시청자랑 뭐래? 시청자들이 뭔 토크력이 있어? 뭐가 있어? 근데 사실 이제 BJ들 중에서도 비준생 같은 느낌? BJ 준비생 같은 뭐 일반인이랑 BJ랑 너무 그게 없이 그런 저기는 좀 그래. 용수 만났다더니 영업당했네. 아 용수랑은 전혀 관련 없어. 용수는 걔도 바이크를 탄대. 근데 BJ 중에서 바이크 타는 친구가 없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같이 그냥 BJ 중에서 바이크 타는 사람 있을까? 그랬는데 걔가 저번에 저 롤트 거기 갔을 때 나한테 별풍선 쏘면서 그랬었어 용스가. 근데 내가 조금 약간 그때는 살짝 불편한 기색을 좀 내세웠는데 왜냐면은 내가 그때 이제 복귀한 지도 그렇게 막 오래되지도 않았었고 그래가지고 그래 용스님 고마워요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저 바이크 탈 때 좀 같이 한번 타자 용스야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방송 얘기 일절 안 하고 그냥 같이 바이크만 탔어. 서로 취미만 즐겼던 어떤 그런 느낌으로.
자자자자. 아. 한 번 보고 뭔 사람을 판단을 해? 난 한 번 보고 사람 판단하기 힘들던데. 사람의 본 모습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 그러니까 그걸 가면을 쓰고 있건 어쩌건 사람의 성향을 판단할 때는 오래 만나봐야 돼. 고친 노트 느낌으로 사이 안 좋은 BJ들 고친 노트 어때? 이건 질 존나 일어날 걸? 절친 노트는 내가 다 섭외해야 되고 내가 거기서 잘 풀어나가야 되고 그런데 이번에 그 빠꾸 아저씨랑 저 뭐야 그 최국 아저씨랑 둘이 싸웠던 거 그거 그 구라철에서 나왔던 거 그거 보고 지금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에바야 BJ들끼리 사이 안 좋은 거 그거 어떻게 풀어줘 방송적으로 그리고 내가 그렇게 풀어줬다고 할지라도 둘이 연락 안 하고 지내 결국은 사람은 그 서로 양보를 하고 서로 배려를 해야만 되는 부분이고 서로 울분 토하고 하면서 그게 다 정치가 돼버려. 인방은 그래. 100% 이간질 생기고 둘이 사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 네가 방송에서 이래이래 해가지고 어? 내가 더 이미지가 족같아졌다. 어? 족같다. 이러면은 더 대면대면해지고 안 좋은 거지. 이거는 절친 노트는 둘 다 완전히 방송적으로 좀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적이지. 그리고 사실 그런 스토리가 있어도 어느 정도 이름 있는 BJ들이랑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너무 그냥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난 이 BJ를 처음 봐. 이런 BJ가 있는지도 몰랐어. 내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은 뭐 그 둘이 무슨 치고받고 싸웠건 과거 스토리가 어땠건 그건 아무 관심이 없어. 맞잖아. 그건 아니야.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BJ들 다 한 얘기 있잖아. 뭐 이 바닥은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고. 뭐 비즈니스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약간 그 저 누구냐? 스윙스랑 저 사이먼 쌈디랑 이렇게 둘이서 그랬던 거 있잖아. 그래 가지고 둘이 결국은 이제 빌런이라는 곡에서 만나 갖고 솔직히 뭐 어? 일마랑 사이가 좋아갖고 내가 이 무대를 서는 건 아니지. 그냥 둘이 시간 맞으니까, 어? 이게, 저, 돈 되니까 하는 거지. 어, 일마 좋아서 하는 거 아니다. 이러고 싸이가, 아, 싸이래. 그, 저, 사이먼디가, 쌈디가 그 얘기했잖아. 랩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 얼마 뭔지 우이! 막 이러면서, 어. 솔직히 뭐 우리가 사이가 좋아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랩하더만. 어. 그런 거지. 그게 솔직한 거야. 코퀴즈에서 조세호 자리 한 명 구해서 두 명이서부터 시작해 보자. 아 가요 만드는 건 상관없는데 하고 싶은 컨셉은 뭔데? 나는 이 사실 저 그런 부천바닥 같은 그런 느낌의 합방보다는 그런 모임보다는 그렇게 컨셉을 생각을 못했네. 그런 감성은 나도 하고 싶지가 않지. 왜냐면은 서로 좋을 게 없고. 야 그거야. 그냥 다른 것보다도 어디 그냥 뭐 저기 뭐 좀 차 타고 다 같이 이동 방송하고 계곡 같은 데 가갖고 닭백숙 같은 거 먹으면서 서로 드립치고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좀 뭐 그런 느낌으로 근데 너무 힐링 방송 느낌은 아닌 느낌으로 가고 싶다 이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가볍게. 아 당연히 여자 멤버들도 있어야겠지. 그리고 서로 방송 도와줄 때 좀 도와주고 그런 걸 좀 해보고 싶다 이거지. 아이고 우리 아리엘님 고맙습니다. 아리엘님 BJ분이시죠? 오 올라온 거 아리엘. 재밌겠다. 그래요 아리엘님. 아리엘님은 어디 뭐 소속되신 거 아니에요? 아리엘님 음악 소통 스타 종합 게임 오 너무 좋죠.
아, 남순 대학이야? 아, 그러면은 코모 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뭔가 좀 퇴학 당했어? 아, 지금 안 하는 거야? 지금 안 해요? 안 하는 건 난 좋죠. 예, 진짜 좋지. 같이 뭐 흉가도 가고, 같이 저 뭐야 뭐 놀러 가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술 먹방도 좀 하고 그러면서 서로 친하게 이렇게 케미스트리를 맞추는 그런 방송을 해보고 싶다는 거지. BJ들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예. 동아리지 동아리. 예전 남수랑 크루가 아니라. 했었던 나락주 때 봄이 가장 적절할 듯. 야, 내가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왜냐면 내가 지구 둘레부터 배워라.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나, 내 자체가 그냥 거의 완전히 솔방 위주로 하는 사람인데. 도망가세요. 아리엘님 노래 잘해? 아 진짜로? 어 좋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생각하는 건 코트급이면 수장으로 하나 해봐야지. 아이 수장 뭐 이딴 게 뭐야. 그런 감투 써서 뭐해. 예, 그런 감투 쓰면은 괜히 좋을 게 없어. 어 개인 방송을 할 때는 철저하게 개인 방송들을 하고 모일 때는 서로 같이 이렇게 저 재밌게 저 방송하고 다음에 모일 때는 그 사람 아이디로 켜주고 이렇게 해가 좀 돌아가면서 서로 품앗이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지 나는. 근데 나는 이제 진짜 재미없어. 그거는 내가 무슨 뭐 아프리카에서 뭐 저 그거 하라는 거 아니야. 뭐 괴담에 심야 괴담에 뭐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야. 존나 재밀 듯. 리얼로 감 존나 없는 거야 그거는. 어 나 혼자야 오히려 더 재밌어. 그래서 좀 재밌을 것 같아. 같이 캠핑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야외에서 해야지 무조건. 실내에서는 같이 모여가지고 재밌는 방송이 나오기가 힘들지. 그런 걸 조금 해보고 싶네요. 근데 원래 금요일에서 토요일 날 넘어가는 날 뭐 방송이 많이 없어요. 예. 코모나스에서 지구 둘레부터 배우라고. 재미 없어. DJ 친구 만들겠다는 거네. 그치 나도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근본 자체가 솔방이야. 근데 이제 사실 뭐 좀 비글즈 들어갔던 이유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저 새끼는 솔방밖에 못 한다고. 사람들이랑 BJ들이랑 같이 있으면 개찐따 새끼라고 하면서 막 그리고 프레임이 씌워지대. 그러니까 그거 깨고 싶어갖고 합방 많이 했지. 근데 나 괜찮아. 나 합방적으로 쓰이는 쓰임에 있어서 뭐 나는 못하진 않아. 나 합방하고 하면은 뭐 못하진 않아. 기본빵은 쳐 그래도. 합방 걸레 시절 모르노 코트라 다 쓸고 다녔음 이응. 근데 그때 약간 후회되는 거는 짭구나 이런 친구들 방송 나갔던 게 존나 후회됐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싫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막상 이게 품앗이라는 게 품앗이 개념을 몰랐어. 그냥 여기저기서도 불러주면은 합방 요정, 합방의 요정이 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요정 짓거리 하고 집에 와서 하는 건 결국 솔방인데 내가 막상 누군가를 섭외하고 재밌게 뭔가 좀 짜보려고 하니까 이게 부르기가 좀 싫은 거야. 뭘 불러갖고 뭘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너무 그냥 가서 그냥 생쇼하다 오는 느낌이 좀 들어갖고 그때는 그치 이미지 소모만 이미지랄 게 뭐 있겠냐마는 그랬던 것 같아. 인어 방송 예전에 나갔던 건 유튜브 조회수 오히려 잘 나가고 개 좋았지. 그때 그런 걸로는 현타가 좀 왔었어.
그냥 불러준다고 아무데나 나가고 막 그랬던 게 좀 그러니까 서로 받으면서 해야 돼. 진짜 막 나가도 진순해야. 서로 좀 이게 이득이 돼야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나도 남의 방송 나가면은 좀 저 하고 또 나도 부를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철구는 거루 방송 나가준 아 그거는 거루 형이 BJ들한테 겁나 잘했으니까 그런 거지. 거루 형이 또 메이저 BJ들한테는 잘해요. 예. 만만하고 좀 뭔가 자기 밑에 있다고 느끼면 그냥 사람 병신 만들지만 좀 이렇게 급 있는 BJ들한테는 엄청 잘해요. 거루 형이 그래야 또 자기 방송에서 부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원래 근데 아프리카는 원래 강약약강이 기본 탑재돼야 되는 거 아니야? 강약약강은 너무 센 언사인 것 같고 강약약강이 아니라 그거 같아. 그냥 좀 이렇게 잘 보여야 될 사람들한테는 조금 아이고 우리 봉알 병알 홀수 광우가 또 600개 너무 고맙다. 근데 병알 홀수 광우야 내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지금 그때 그 미션 5000개 그거 할 때는 또 그때 또 나중에 또 5000개 싸주는 부분이지. 오늘은 이제 우리가 좀 안면 트고 뭐 그런 부분이고 그지? 월요일 날 5000개 받는 거지? 아니 물어보는 거야? 아니야 형 지금 5000개 준 거야 하면은 또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 인성 왜 그래? 아니 인성 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또 네가 또 싸주고 그러면 엄청 좋지. 혹시 알아? 내가 또 너한테 바이크 장비 하나라도 또 이렇게 또 쓱 건넬 줄 5000개 더 충전해 놔라. 월요일 날 한번 싹 저 그때 생방에서 좀 싸주라. 거래 딱 성사됐을 때 알겠지? 형 사이즈 나한테 안 맞아. 나 머리는 작아. 너 헬멧 몇 쓰는지 모르겠는데 나 M 사이즈 헬멧 쓰거든. L도 있고 M도 있고 그래. 아 그리고 장갑도 많아 나. 야 코트 뚱땡아. 팬가이 고맙습니다. 장갑도 하나 선물해 줄 수 있지. 그 정도면 당연히 바이크 잘 타라고. 우리 또 라이더들은 또 라이더들끼리 또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아무튼 하던 얘기 마저 하자면은 그런 좀 어떤 모임 같은 게 좀 필요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BJ들끼리 해가지고 재밌게 하루 딱 놀다 오고 이런 느낌으로 가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저 잘할 수 있거든요. 예. 오늘 선거로 퉁치고 짜잘풍으로.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래 괜찮아. 그날 뭐 적어도 3000개 이상은 충전해 오겠지. 아이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의 어떤 흐름이랑 구애받지 않고 좀 예. 아니다 내가 뭔가 수장을 하긴 해야겠다. 그지 중심이 필요하긴 해. 나를 주축으로 이제 내가 이제 모으는 거니까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다. 누가 버틸라나 하니 내가 뭐 BJ들한테 뭐 함부로 하기를 뭐래? 욕을 해 내가 뭐래? 나 시청자들한테 욕 안 하는데 잘? 한초 대발이 끈보쉐. 에이 수장하려면 형이 판 벌리고 방치하잖아. 그거는 이제 내가 아무것도 얻을 게 없을 때. 방송은 어쨌건 서로 간에 이득이 있어야 돼. 철저한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수지타산에 맞게끔 가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방송 할 거 없어갖고 남의 힘에 기대고 어쨌건 나는 내 개인 기반은 있잖아. 여기서 조금 더 가지치기를 가고 이렇게 좀 약간 수평 확장을 한다는 느낌이지 수직 상승이 아니라 그냥 수평 확장으로 좀 이렇게 좀 간다는 그런 의미지. 그리고 자주 모일 것도 아니야. 일주일에 한두 번 모이는 거야 그냥. 그 정도도 많이 모이는 거야. 이건 약간 딴 얘기인데 그리고 만들고 종계한다면 최군형도 부르면 겁나 신선한 그림 나올 듯. 아프리카 뭐 지금 일이 그게 뭐가 주지 그만큼 아프리카가 존망했다는 의미야.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BJ들이 오늘 좀 많이 쉬는 날인가 봐. 지금 뭐 전체 1위 찍었다고 뭐 그게 뭐 뭐라고 그게 뭐 그게 그거야? 그것도 지금 시청자 3000달이가 어떻게 시청자 수 1위 찍는다는 거는 이거는 아프리카 그만큼 많이 좀 적이 됐다는 거야. 지금 철간봉 아무도 안 켰잖아. 뭔 일 있었는지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생각 고맙습니다. 자, 뭐 또 조문 문제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얘기 꺼내지 맙시다. 이게 좀 남의 집안 문제고 또 그런 거니까 예, 그런 거 좀 얘기하지 맙시다. 예, 방송에서 얘기해서 좋을 게 없어요. 그런 거는 예, 넘어가는 걸로 하고 예, 넘어가. 쌈비한테 피고 그러고 나서 전 방송 이제 계속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잠시만요. 자, 랄프야 담배 좀 가온나? 랄프야! 담배 좀 가온나, 담배 좀. 랄프 오면은 담배 피고 저거 할게요. 아이 뭐 내가 크루를 만들 아이 에바야 그 크루 만들고 이런 건 아니라 그냥 좀 동아리 느낌으로 뭐 이렇게 하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내가 이거 허투루한 얘기는 아니야. 왜냐면은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 단지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계획을 짜고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네. 조만간 공지 쓸게요. 할 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공지 쓰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할게요. 내가 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진짜로 할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말만 꺼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병알 홀수 광고가 또 911개를 시원하게 주네. 확실히 지코형 방송에서 넘어와서 그런가? 맞다. 야무지네. 경제주도 여행도 겨울 되기 전에 가져. 고맙습니다. 건방 네 줄 쳐네. 아 진짜? 지코형 방송에서 안 쏘고 내 방송에서 쏘는 거야? 악질 아니냐 너? 너 악질 아니야? 너 악질인데?
팬닉 달아놓고 본방에서 안 쏘고 다른 방송에서 막 쏘는 거는? 비글즈 다시 볼 수 있냐고? 그거는 뭐 모르지. 그건 모르는 일이지. 자, 슥 이제 컨텐츠 갑시다.